오늘은 04년생이 해주는 진짜 레알 동안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즘 영상 촬영하면서 보다 보니까 늙은 게 너무 화면에서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동안 메이크업. 저도 오늘 한번 밀레니엄 Z세대가 되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네, 진짜 레알 04년생 김흥진 양에게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04년생 메이크업의 특징이 뭔가요? 일단은 눈썹은 일자로 그려야 되고요. 아이라인은 길어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기 말고. 아니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기까지? 네. 생각보다 안 긴데 또? 입술은 많이 빨갛게. 입술은 많이 빨갛게 채더라도 높게. 그다음에 요즘 그 친구 내가 그리던데 여기다가 애교살. 애교살도 그려야 되나? 한번 그려봐요. 한번 그려봐요. 오케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피부를 해야 돼요. 피부를 해야 돼요. 너희는 이 정도로 두들겨도 이게 흡수가 돼? 아니, 원래 좀 더 세게 치는데. 세게 쳐봐. 세게 쳐보라고. 됐나? 됐나? 이게 바로 18살의 피부. 어디를 가리고 싶은 걸까? 이야기는 점 위주로 가리고 싶은 걸까? 네. 내 눈코입을 가리려는 의도는 아닐까? 넌 다 가려야 예쁘다. 약간 이런 거니 혹시? 콧구멍 안도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야? 아니, 어쩌면. 다음에는 눈썹. 그 원래 이런 식으로 여기는 화장을 안 하고 아, 머리카락. 음영을 맞추는 거야? 머리카락. 뭐야? 여기 이 경계 어떻게 할 거야, 이 경계. 눈썹 안 그리는데? 문신에서? 그럼 패스. 아니 근데 여기로 살짝 그려도 돼. 아니요, 저 이거 다 실수할 것 같아요. 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미 넌 나에게 실수하기 시작했어. 근데 무슨 너무 진짜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어, 안 지워져. 나 이따 나가야 돼. 잠시만요. 이게 바로 동안 메이크업. 이렇게 하면 올드한 메이크업. 짝짝이었네요. 모르겠어. 패스. 눈썹은 패스. 눈썹이 중요한 3대장 중에 하나라면서. 아니. 패스하면 어떡해. 아니 이게 타투팬이어서. 아, 아이브로 가져올걸. 타투팬이어서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지? 누나를 찌를 것 같다. 됐어? 거북목을 유발하는 메이크업이네. 왜? 됐어요. 됐어?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지금은? 웃지마! 정교한 작업에! 너무 크게 떠보세요. 점점 길어지는데요, 쌤? 저 여기에서 뒤통수에서 만나. 아이라인 앞에 뒤통수에서 만나기.
아니 눈꼬리를 나 살면서 이렇게까지 길게 처음 빼봤다 이거. 그리고 나 옛날에 나 라떼는 말이야 얼짱시대 이런 게 있었는데 말이야 거기서 애들이 여기까지 빼던데 눈꼬리. 아 이렇게까지 빼 눈꼬리를. 어 세상에. 이 정도는 해야 밀레니엄 베이비가 될 수 있어. 아니 저보다 기신 것 같은데요. 몸박이 되는데? 나는 뷰러를 해야 되는데 저 뷰러 쌍 눈 찍으면 어떡해요? 그럼 뭐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눈 뜨셔야 돼요? 와 야 그 진짜 공포스럽다. 내 손에 땀 나는 거 봐. 아 너무 무서워. 아 아파요? 너무 너무 빠지는 느낌이야. 한 번 더. 아 똥 나올 것 같아. 생각하니까 가만있어요. 아 속눈썹 안쪽이 뽑히는 느낌이라고. 여기 뷰러 좋다. 목숨값 아빠꺼 내 손눈썹. 어디 거예요? 몰라 나도. 좋은데요? 우리 편에 산 것 같은데 그냥. 완전 맞는데. 야 손을 이렇게 떨렸어. 손을 이렇게 떨렸어.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나한테 맡기겠냐. 어우 신났나. 아니 손을 이렇게 떨면서 나한테 갖고 오면 어떡해. 자자자 이렇게. 아, 나, 오른손이구나 이제. 네. 잘해야 돼? 나 이거 피나? 네네네. 알았지? 마스크라. 됐어요. 이렇게 속눈썹이. 찐퉁 18살이랑 짝퉁 18살. 찐퉁 짝퉁도 너무 옛날 말이지? 아니에요. 요즘 말로 설명해봐. 그냥 찐. 찐이고 짭. 짭 18세 여기서 마무리하겠어. 안녕. 그럼 이걸로. 예? 이걸로 이겼어. 아이라이너로. 애교살 집착력. 어때? 그냥 차라리 쌍꺼풀 라인까지 다 그려보는 것 같아. 쌍꺼풀 라인까지 다 그리는 게 뭐야? 쌍꺼풀 라인 여기 끝을 애들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 해봐. 눈 뜨셔야 돼. 쌍꺼풀 라인. 긁어보셔야 돼요. 원래 여기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막 애들 막 세 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애교살까지 아이라인으로. 왜 그리는 거야, 이걸?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걸? 이게 예뻐 얘들아? 난 18살이 되긴 글렀나봐. 이걸 세 줄을 왜 그려? 나중에 눈 주름 알아서 생겨. 알아서 네 줄이고 다섯 줄이고 생긴다고.